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스프링 DIIOC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직접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작업 개요는 기존의 컨트롤러에 있고 서비스에 있는 패키지를 저희가 컨트롤러에서 가져다 사용했는데, 이 부분이 의존한다 해서 디펜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입을 해야죠. 인젝션을 해야 되는데, 인젝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컨테이너에 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컨테이너 이름을 빈 팩토리라고도 부르는데요. 빈이 들어있는 공장입니다. 이 컨테이너에 빈을 생성하는 방법은 어떤 자바 클래스든지 거기에 이 어노테이션만 붙여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실제로 서비스에 있는 패키지를 컨테이너에 빈 팩토리에 빈을 올리고요. 이 핀을 주입하는 방법, 인젝션하는 방법, 이 부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팩에 있는 이 패키지는 카피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실무를 하다 보니까 백업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백업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DI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지 자체를 변경하겠습니다. 패키지를 DI라고 만들고요. 서브 패키지들도 다 리네임을 하겠습니다. 여기 JSP도 DI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잘 됐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뀐 건 없고요. 단지 이 서버가 잘 구동되는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상 없이 실행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멈추고요. 실제로 이 서비스에 있는 두 개를 여기 있습니다. 리스트, 피플 리스트와 피플 서비스를 가지고 우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피플 서비스에 아까 저희가 문서에 보면 이 중에 하나를 넣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러는 일단 컨트롤러의 영역이기 때문에 쓰지 않고요. 컴포넌트가 가장 대표적인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라고 쓰겠습니다. 물론 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로 써도 되는데요. 일단은 컴포넌트라고 이 클래스 위에 어노테이션 컴포넌트 컨트롤 스페이스 했을 때 나오면 예,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도 쉽게 스프링을 다시 구동시키면 이 왓스를 다시 구동시키면 컴포넌트 피플 서비스는 빈이 됩니다. 빈 팩토리에 피플 서비스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주입도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렸고요. 피플 리스트에서 이 부분을 사용했죠. 예, 이 부분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생성자를 사용했는데요.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고, 예, 지금 에러가 나는 걸볼수 있는데, 에러가 나는 이유는 값이 없는 거죠. 이니셜라이즈가 되지 않았다. 즉, 없는 겁니다. 받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받아오려면 골뱅이 오토와야 되는데, 얘도 자동으로 생성되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에러가, 아래 에러가 사라지는 거볼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거는 메소드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밖으로 빼겠습니다. 예, 에러도 안 나고 잘 들어간 모양입니다. 예, 오토와이어드도 들어갔고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 부분 생성자가 없어졌죠. 생성자가 없어져도 잘 주입이 되는지, 오토와이어드니까 주입이 됐죠. 굉장히 개념에 비해서는 참 쉬운 것 같아요. 컴포넌트로 빈을 만들었고요. 오토와이어드로 인젝션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진짜로 다 끝난 건지 의심스러운데요. 이게 DI라고 표현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저장하고요. 예,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버가 잘 실행됐고요. 다시 조회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스프링 DI라고 찍혔고요.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됐네요. 나머지도 똑같으니까 다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번에는 컴포넌트가 아니고 서비스라고 넣어볼게요. 서비스. 해주고 끝. 그대로 가져다 레지스터 서비스에도 넣어보겠습니다. 서비스니까 이것도 서비스. 예, 당연히 인풋트가 됐겠죠? 예, 서비스 인풋트 됐고요. 나머지 딜리트 피플도 가져와서 자, 이 부분은 딜리트 피플을 보시면은요. 하나는 뉴로 돼 있고 여기도 뉴로 되어 있습니다. 뉴 서비스. 근데 이것도 오토와이어드로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냐면 모든 게다 오토와이어드가 돼서 주입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빈 팩토리에 빈을 만들었죠.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오토와이어드라고 예, 넣어주면 끝. 레지스트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지스터가 여기 있죠? 추석 달고 에러 나죠? 없으니까 넣으면 또 에러가 사라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위에서 지역 쪽이 아니라 전역에 선언을 했고요. 다시 이걸 지우면 또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 값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행을 해도 이거는 먹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다시 와이어드. 예. 그러면 레지스터 서비스가 여기에 가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딜리트도 했고요. 딜리트도 했고요. 전부 다 실행되는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올라왔네요.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회 삭제. 5656 삭제하겠습니다. 삭제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5656은 삭제됐는데, People 서비스는 이번에는 인젝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뉴 생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빈에 등록을 하면 인젝션, 오토와이어드를 통해서 인젝션을 할수 있지만, 빈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냥 기존처럼 new 생성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빈에 등록하면 빈 팩토리에 있는 걸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게 없더라도 기존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오토바이어드가 된 건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Delete FIF 컨트롤러에 가서 이 부분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오토바이어드를 지워도 에러는 안 나죠. 왜냐하면 여기에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에러는 안 나는데 이 선언의 값이 없기 때문에 이 삭제가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값이 받아온 게 없기 때문에 이게 new 생성자를 하든지 인젝션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선언만 했으니까 이거는 빈 값이 되는 거죠. 빈 값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예,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서버를 다시 실행을 했고요. 네, 잘 올라왔네요.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회하고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삭제가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딜리트 서비스는 어디도 참조하지 않는 객체입니다. My ID 삭제해 보겠습니다. 홍길동 삭제. 예, 에러가 났네요. 제가 예상한 대로 에러가 나서 다행입니다. 에러 메시지를 대략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스프링 DI 컨트롤러 딜리트 피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 메시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고요. 어떻든지 이 부분이 없어져서 에러가 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시 오토바이어드를 넣고 하면은 서버가 올라오면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올라왔네요. 다시 실행, 조회, 삭제 눌러서 조회가 됐고요. My ID 아까처럼 삭제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삭제가 됐네요. 오토와이어드, 그 다음에 컴포넌트나 서비스, 이 어노테이션만 가지고 이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던 이 개념들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구현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려웠죠. 등록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없는지. 등록 77777777. 네, 등록도 잘 되고요. 레지스터 쪽에도 분명히 레지스트 피플에도 오토와이어드를 넣었었죠. 예, 여기를 지우고 이 부분도 혹시 이 부분까지도 피플 서비스도 나는 오토와이어드를 쓰겠다 그러면 당연히 쓸수 있겠죠. 아까 피플 리스트에 썼던 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겁니다. 여기를 막고 오류가 나죠. 막았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나 이것까지 인젝션을 하겠다. 인젝션을 하겠다. 에러 안 나죠. 딜리트 피플도 나 이것까지 인젝션을 하겠다. 인젝션을 하겠다. 그러면 막아주고요. 그러면 모든 게다 돌아가네요.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모든 게잘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자바 클래스에 이렇게 빈을 만들고 인젝션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IOC, DI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에 중점을 맞춰서만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88 88 전송 네, 잘 만들어졌죠? 삭제 88 삭제 어휴 제가 지금까지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제가 아직은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조회만 누르면 값이 두 배씩 늘어나네요. 딜리트해 오면 다시 완성 들어가는데, 좀더 확인하고 제가 다음 영상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